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에서는요 이렇게 화면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은 오늘 날짜는 10월 6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1시 24분이에요 그리고 엑셀에서 이렇게 완료여부에다가 제가 5를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현재 시간과 오늘 날짜가 실시간으로 입력되도록 하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매크로 사용하지 않고 함수만 사용하는 방법과 그리고 매크로를 사용해서 자동화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사용된 에드 파일은 못봐도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에드 파일 다운받으신 다음에 같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엑셀에서는 오늘 날짜와 현재 시간을 입력하는 데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함수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단축키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단축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아무 쓰레나 선택을 하시고요. 키보드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세미콜론 키를 입력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오늘 날짜가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키보드 컨트롤 키와 쉬프트 키를 누른 채로 세미콜론 키를 입력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현재 시간이 입력이 되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오늘 날짜와 현재 시간을 동시에 입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컨트롤 키와 세미콜론 키로 날짜를 입력하신 다음에 띄어쓰기 하시고요. 다시 컨트롤 시프트 세미콜론 입력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오늘 날짜와 현재 시간까지 동시에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업을 매번 반복해줘야 한다면은 이 단축키를 사용하는 것도 사실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함수를 사용해서 이 작업을 자동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렇게 완료어부 셀의 값이 입력이 되면은 이 배송일 셀에 자동으로 오늘 날짜를 실시간으로 입력하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송일 셀에 함수를 입력해 줄 건데요. 일단 등을 입력하시고요. if 함수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조건으로 이 완료어부 셀의 값이 빈칸이 아닐 때를 볼 거예요. 여기의 값이 빈칸이 아니면은 이 안에 어떤 값이 입력이 된 게 되겠죠. 자, 그럴 때 다시 if 함수로 묶어 줄 거예요. 자, 그리고 현재 함수가 입력된 셀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되겠죠. 여기는 E5 셀입니다. 그래서 알파벳 E5 셀을 볼 건데 이 5 셀이 빈칸일 때를 볼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보시면은 D5 셀의 값이 빈칸이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은 안에 어떤 값이 입력이 된 게 되겠죠. 그리고 현재 함수가 입력된 셀인 E5 셀의 값이 빈칸이에요. 그러면은 이 안에다가는 today 함수로 오늘 날짜를 넣어 줄 겁니다. 그쵸? 그래서 E5 셀의 값이 빈칸일 때에는 today 함수로 오늘 날짜를 넣어 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D5 셀의 값이 빈칸이 아니에요. 그쵸? 이 완료어부에 어떤 값이 입력이 되었는데 현재 함수가 입력된 E5 셀의 값이 빈칸이 아닌 경우에는 이 안에 오늘 날짜든 또는 과거의 어떤 날짜든 이 안에 어떠한 값이 입력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값이 있을 때에는 이 5셀의 값을 그대로 출력해 줄 겁니다. 자, 그리고 콤마 입력하신 다음에 아무런 조건도 아닐 때에는 그냥 빈칸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함수를 이렇게 자동 채우기에 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은 엑셀을 어느 정도 사용하신 분이라면은 뭔가 이상한 걸 느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함수가 입력된 셀은 현재 이 5셀이에요. 그쵸? 여기가 될 거고 이 함수가 자기 자신을 참조하기 때문에 이 값이 변경되고 참조하고 변경되고 참조하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순환 참조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완료어부에다가 제가 어떤 값을 입력을 하면은 일반적인 상황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순환 참조가 하나 이상 있어서 계산을 할 수 없다는 옳음의 수치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이 순환 참조가 가능하도록 허락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줄 겁니다. 이 순환 참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영상 하단에 관련 포스트에 적어드렸으니까요. 궁금하신 분은 관련 포스트를 참고해주세요. 자, 그래서 확인 눌러서 나오신 다음에 이렇게 완료어부를 지워주겠습니다. 그리고 파일에 오신 다음에 여기에서 옵션으로 이동을 할게요.
엑셀 옵션 중에 수식으로 이동을 하시면은 여기 오른쪽에 반복 계산 사용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에서 반복 계산 사용을 체크해 줄게요. 그리고 확인으로 나와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완료 여부를 입력을 하시면은 오늘 날짜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요. 이 완료 여부를 지우시면은 이런 식으로 오늘 날짜가 지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원리로 배송 시간을 출력하시려면은요, 이 안에 있는 함수를 2D에서 now 함수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엔터로 입력하신 다음에 함수를 다시 자동 체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완료 여부를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알파벳 2어를 전체 선택하신 다음에 단축키 컨트롤 쉬프트 숫자 2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현재 시간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순환참조 오류를 일시적으로 허락하게 되면은 발생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현재 이 파일을 실행 중일 때에는 다른 파일에까지 순환참조가 허락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피하고 싶을 경우에는 맥코드를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파일에 이전에 입력했던 이 함수와 값들은 모두 지워주겠습니다. 그리고 개발 도구에 오신 다음에 비주얼 베이직을 선택을 하시거나 또는 이 개발 도구가 안 보이시는 분은요, 파일에 오신 다음에 옵션으로 이동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 리본 사용자 지정으로 오시면은 여기에 개발 도구 항목이 보이실 겁니다. 이 항목을 체크하신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개발 도구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서 비주얼 베이직으로 오시거나 또는 단축키 Alt F11키로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현재 실행 중인 파일은 날짜 계산 파일이 되겠죠. 그리고 현재 실행 중인 시트는 시트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트 1을 더블 클릭해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홈페이지에 올려드린 명령문을 복사하신 다음에 이 모듈 안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해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수정할 부분을 이렇게 미리 적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제 파일을 보시면은 현재 이 날짜를 입력하기 위해서 그 게시할 범위는 여기 디스가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그 범위를 여기에다가 적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날짜를 입력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여기에다가 범위를 적어주시고요. 나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여기에다가 시간을 적어주시고요. 나는 시간과 날짜가 모두 필요하다 하시면은 여기에다가 범위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날짜와 시간을 제외하고 시간과 날짜가 모두 입력된 범위만 출력해 줄게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여기 앞에다가 어퍼스트로피를 추구해서 이렇게 주석 처리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과 날짜가 입력될 범위를 여기 알파벳 2열로 바꿔줄게요. 그래서 이 값을 2로 이렇게 바꿔줄게요. 다시 시트로 오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값을 입력을 하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오늘 날짜와 시간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값을 지우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값이 지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똑같이 만약에 제가 여기 뒤에 F열에다가는 현재 시간만 출력해 볼게요. 그래서 F열에는 현재 시간을 출력해 주겠습니다. 다시 파일로 오신 다음에 이렇게 값을 입력을 하시면은요, 2열에는 오늘 날짜와 현재 시간, 그리고 F열에는 현재 시간만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이렇게 매크로를 사용하실 때에는 이전 단계로 돌아가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점만 주의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강의 중에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강의가 도움되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